학대 피해 어르신을 돕는 곳이죠.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추가로 수원에 문을 열었습니다. 기존에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. 보다 세심한 보호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.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수원에 생겼습니다. 가정 등에서 학대받아도 손 내밀 곳이 마땅치 않았던 어르신들을 지원합니다. 경기 지역엔 남부권의 성남과 북부 의정부, 서부 부천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음 네 번째로 생겼습니다. 경기도 남부 권역의 학대 예방과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되며 도 전체 어르신 노인 학대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되며 수원과 안산, 화성, 평택 등 경기 남부 6개 지역을 관할합니다. 신고하면 현장에 직접 나가 상담하고 학대 행위자와 격리하는 등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피해 지원뿐 아니라 인권 교육도 해줍니다. 사실 노인들이 힘든 일을 당해도 마음 놓고 도움받을 곳이 없잖아요. 앞으로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겨서 어려운 노인들을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나머지 세 곳과의 협업은 물론 거점 역할까지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작년 경기 지역 학대 어르신 신고는 903건으로 전년 대비 20%가량 증가했습니다. 이웃 등 누구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긴급전화 1577-1389로 전화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.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.